코타키나발루에서 한 달, 그리고 꼬리빼에서 태국 꼬리빼에서 한 15일 정도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짐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444 전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윗돌이 4개, 반바지 4개, 속옷 4개, 양말 4개를 준비했습니다. 단거리용으로 쓸 모자 하나, 야구모자 하나, 그리고 투어라든지 장거리를 걸어다닐 때 쓸 챙이 넓은 모자 하나, 그래서 2개, 그리고 호핑 투어나 뭐 수상 쪽에 놀 때 쓸 신발 2개가 있습니다. 1년짜리 국제 운전면허증, 영문 자동차 면허증을 준비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오토바이 렌트를 할 때 경찰들이 집중적으로 외국인을 노리기도 했었습니다. 영문 자동차 면허증이 허용되는 동남아 국가는 아직 없으나 그냥 했습니다. 자동차 면허 시험장에서 당일 약 30분 만에 두 개를 다 해결했습니다. 여권과 여권 사진 한 장, 그리고 비용은 약 2만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출국 때 자동신고가 된다고 하지만 건강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출국 날짜를 통지하고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 중지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8,900원짜리 요금대로 변경해 놨습니다. 국가마다 전기 콘센트 규격이 틀립니다. 말레이시아용 삼성 콘센트와 집에서 쓰는 멀티 커넥터를 준비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출국장을 나오면 곧바로 택시나 그랩을 탈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버스나 전철은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2인 이상은 전철보다 그랩이 더 경제적입니다. 여기가 3층인데 디파처하는 곳인데 인터내셔널하고 도메스틱이 양옆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와서 랑카이로 가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국내 그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예. 여기도 꽤 넓습니다. 여기도 올라오니까 여기 화장품도 팔고 뭐 환전하는 것도 많고 많이 봅니다. 액세서리 파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3층에 오니까. 아직은 뭐 코로나 여행 때문에 아직은 사람이 적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곳인데 좌우로 이제 길이 나뉩니다. 예, 여기 중앙에다가 옛날에 비해서 많은 가게들을 심어놨네요. 예, 역시 경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뭐 페낭이면 페낭, 코타키나 코타키나발루, 랑카이면 랑카이, 예, 고를 수가 있습니다.
랑카의 공항은 약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크게 했습니다. 크기는 김해 국내선 공항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 나오시면 차를 타는 곳인데 택시가 있고요. 택시는 저기 보시면 한번 밑에 있는 아저씨한테 인원이랑 얘기하면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랩을 타도 되시고요. 나는 그랩을 타야 되는데 앱을 다운 안 받아놨는데 여기서 차를 타시면 됩니다. 택시 여기는 버스 없고 택시밖에 없습니다. 그랩이랑. 다음 영상에는 생활에 관련된 음식, 물가, 숙소 가격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